12가지 인생의 법칙.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저자는 조던 B. 피터슨이고요. 저자 조던 B. 피터슨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 전 하버드대 교수, 토론토대 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 호칸으로 유명한 캐나다 엘버타주 북부의 황량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거친 환경에서 성장했다. 접시 닦기, 요리사, 주유원, 바텐더, 양봉업자, 석유 시추공, 목공소 인부, 철로 건설 인부,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랐다. 2018년 출간한 두 번째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출간 즉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중국, 독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39개국에 판권이 판매되었으며 7개월 만에 판매 부수 200만 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영국 공영방송국 채널 뉴스 앵커 캐시 뉴먼과의 인터뷰는 800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는데 이는 채널 뉴스 역사상 최다 시청자 기록이다. 한국에서도 100만 조회수를 넘어설 만큼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100편이 넘는 심리학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참여했고 특히 성격 심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유엔 사무총장 직속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수천 명의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조현병 환자의 심리치료를 진행했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 기업가 수천 명의 강점 파악과 인성 개발을 도왔다. 토론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화 강의는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그의 온라인 사이트 www.understandmyself.com은 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성검사를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늘은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의 1장, 2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은 어깨를 똑바로 펴라입니다. 1장에서 반복적으로 조던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뇌에서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므로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과 슬픔은 커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되며 심장 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조던은 말하고 있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바닷가재와 굴뚝새의 생존 전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굴뚝새와 바닷가재는 전혀 다르다. 바닷가재는 날지도 않고 나무에 앉아 노래하지도 않는다. 깃털로 덮인 굴뚝새에게는 딱딱한 껍데기가 없다. 물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터구이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굴뚝새와 바닷가재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다른 많은 동물처럼
지위와 영역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바닷가재 수십 마리를 잡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바닷가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과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닷가재는 먼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한다. 세세한 지형을 파악해 피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서성대는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재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 숨는다.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신처로 달아난다. 그 피신처는 과거에 확인하고 기억해둔 곳이다. 생태계의 질서처럼 인간 사회도 생존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승리한 바닷가재가 모든 것을 독식하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승자가 모두 독식한다고 조던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던은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간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다. 굉장하죠?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 과학자가 발표하고 극소수 음악인이 저작권료 대부분을 가져간다. 그렇죠. 또한 몇 안 되는 작가의 책이 판매 부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간의 뇌는 인간의 지각과 가치, 정서와 생각, 행동을 조절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실패한 인간의 행동은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증을 겪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감을 느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활기 없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강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쉽다. 인간과 바닷가재는 행동과 경험에서만 유사한 게 아니다. 기본적인 신경화학도 여러 부분에서 똑같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오래 살 확률이 낮다. 서열 구조 상위 집단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질병과 고통을 겪을 확률이 낮으며 수명도 길다. 절대 소득이나 음식물 섭취량 등 다른 변수가 같아도 서열과 세로토닌 수치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열 구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역시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긴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 불안한 경계의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한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한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더 큰 만족을 위해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그에 대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포악적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둔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이다. 어깨를 똑바로 펴고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며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똑바로 펴고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포괄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다. 이상 1장이었고요. 2장은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입니다. 조던은 2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당신 자신은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에 관한 이유와 대답을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이 왜 약을 챙겨 먹지 않는가?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애완동물을 더 아끼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인간은 혼돈과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며 혼돈과 질서가 어떠한지에 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답이 시작되죠. 혼돈은 미지의 영역이자 탐험이 안 된 땅이다. 혼돈은 모든 상태, 모든 생각, 모든 규율을 넘어 무한대로 끝없이 확대된다. 혼돈은 외국인이고 낯선 사람이며 경쟁 조직의 조직원이고 한밤중 산길을 걸을 때 숲속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림이며 침대 밑에 숨은 괴물이고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분노이며 우리 아이들을 덮칠 질병이다. 혼돈은 지독한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절망과 공포다. 혼돈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다. 꿈이 좌절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을 때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난다. 다음은 질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서의 세계에는 진실한 친구와 신뢰하는 동료가 있다. 그런 친구나 동료가 당신을 배반하거나 팔아넘기면 밝은 빛으로 가득한 낮의 세계에서 혼돈과 절망으로 뒤덮인 어둠의 지하세계로 굴러떨어진다.
업무 실적이 곤두박질 치거나 일자리가 위태로울 때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성실히 내면 질서의 세계에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으면 혼돈에 빠진다. 세무조사를 받느니 강도를 만나는 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뉴욕의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자 질서가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었다. 모두 혼란을 느꼈다. 공기마저 불확실해졌다. 무너진 것이 무엇이었는가는 잘못된 질문이었다.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했다. 그것이 눈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와 반면에 질서는 안정된 결혼 생활이다. 질서는 과거의 전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탱된다.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알게 모르게 전통에 기반을 둔다. 한편 혼돈은 상대방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다. 혼돈은 일상의 틀과 전통이 무너질 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다. 질서는 당신의 가치관대로 경험과 행동이 체계화되고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공간과 시간이다. 반면에 혼돈은 비극적인 사건이 느닷없이 터지거나 악랄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다. 우리는 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질서의 세계는 혼돈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영역은 미지의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혼돈과 질서라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질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조던은 말하고 있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협적인 상황이 수시로 닥치기 때문에 안전과 평안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만 한다. 혼돈이 때로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도 하기 전 한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닥치면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발은 이미 잘 아는,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땅을 디디고 다른 발은 잘 모르는 탐험을 통해 알아가야 할 땅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조던은 2장 도입 부분에 도입 부분에서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들은 선악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행하지만 인간은 악인 줄 알면서 일부러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거죠. 이런 추악한 인간의 면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조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만큼이나 발가벗고 추하고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무가치하고 비열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존재를 애지중지 보살펴야 할까? 만약 그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면? 여기서 말한 인간의 어두운 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의 결과일 뿐 특정한 대상에 대해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꽤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짐작보다 더 추악하고 연약하고 저질스럽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결함에 대해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무능과 실패를 벌할 수 있다. 물론 착하고 순수하고 충직한 강아지는 우리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에 조던의 해답이 있는 거죠. 포식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한 생각이 없다. 근본적으로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고통과 죽음에 예속된 존재라는 걸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어디에서, 왜 다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의식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안다. 또, 고통과 자괴감,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안다. 인간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는 그야말로 교묘하고 가혹한 고문이다. 이런 행위는 포식자의 사냥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의식의 발달만큼이나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라고 조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할 수 있다. 그래야 세상을 똑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한다. 냉소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런 생각은 거의 진실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감과 자의식으로 괴로워한다. 자기 도취에 빠져 존재 가치를 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고 방치한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점과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선다. 동물을 보살피고 배려하는데도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보살핀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조던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양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12가지 법칙 2부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